자, 오늘 네이버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위너스 주식 투자 클럽 리딩 팀장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주력 종목이었어요. 주력 종목.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지금 원래 되게 우량한 회사죠. 우량한 회사고 우량한 종목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크게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인데 어느 순간부터 추세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지만 이탈 없이 이탈을 하지 않고 여기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줬어요. 네,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 보세요.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상한가나 다름없거든요. 거의 상한가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추가적으로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잠시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왜 빠졌냐 봤더니 사실 주가 빠진 이유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보면은 광고 수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이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역신장을 하지 않은 회사예요. 계속 신장만 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유를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닝쇼크예요. 어닝쇼크 좀 사실 별로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도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게 왜 올라갔는지 한번 볼게요. 아, 요거네.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이 된 것도 있고 이것도 아닌데 잠시만 이게 네이버 이용자는 78%가 새 버전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일자리 이거에다가 그리고 요게 잠시만요. 아, 네이버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네. 네, 뉴스 너무 많이 나와. 아, 금융업 진출 소식. 예, 요것 때문에 한번 올라갔을 겁니다. 요것 때문에 네이버페이 분사로 금융 사업에 본격적으로 확장을 나서겠다. 하여튼 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2분기 영업이익도 있고 호재성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페이 지금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요게 굉장히 좀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오늘 큰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약간 좀 은행들이 요새 좀 문제가 되겠네. 자꾸 이렇게 IT 회사들이 금융업에 뛰어들면 뭐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는 한 14만원은 한번 그 터치를 할 것 같아요. 14만원 정도는 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봐야겠지만 얘는 뭐 이번에 정말 잘 타면 뭐 여기 고점 돌파 뭐 16만원대를 다시 탈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 앞으로 행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리딩 팀장이었습니다.